오늘 본문에 통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마르다가 어, 죽은 지 나흘이 돼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어. 지금 썩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 야, 걱정 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살린 거 볼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 밀안 해, 그러면. 믿음, 믿음 없는 소고 있거든. 어? 뭐, 내 힘세는 다고안 되겠다고? 지금도 그래서 주인 밀못 하거든요. 우리 믿음 없는 소리 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을 드릴.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왜냐?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이 말씀 하신 분이 살아 계셔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 다 들어. 그 내가 너 믿냐? 그뭐 이들 해줄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영적 신앙이 있어요. 영적 신앙은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신령한 자,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지성소 신앙, 이런 영적 신앙이라 그래요. 반대는 혼의 신앙이라 그래요. 어, 혼, 영이 아니고 혼. 혼은 지정의에서 지식, 머리로 믿는 신앙. 영의 신앙은 가슴에 뜨겁게 믿는데 머리로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로 계산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혼적 신앙입니까? 영적 신앙입니까? 혼적 신앙은 절대 피곤해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혼적 신앙은 예를 들게요. 내 생각으로 뭔 일을 하면 항상 한기가 나고 주님과 거리가 되고 안 됩니다. 자, 에, 예수님이 시장 밖에 돌아가시나니까 배드로 주여 그림 없어서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양성앞못 받고 돌아가시나고 절대 그래서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역시 너는 내지졌다. 그래 그래 너는 역시 정이 많은 놈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어. 그래서 정으로 할때 주님이 사단이라고 있거든요. 혼의 신앙 가지고 영으로 해야지 사람이 정으로 저도 못기면요막 전화해 주고 막등따하딱해 응, 주고 너강단님 말씀을 줘 갖고 말씀 먹고 살아야지. 믿음을 심어줘야지 달래가지고 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예, 한번은 주여 여기 있는 조사원이 천막 세실 짓 때에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합시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음성 드리기를 구름에 의해서 전부 다 가려버리고 예수만 남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사라져야 되고 예수만 님 남아야 되고 너희는 지금 말씀 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조새세 짓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배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저라면서 하나 우편에 좌편에 안 깨져서 그랬잖아요. 어, 근데 네 생각이지 너희 구황 알지 못하다. 우편 좌편은 구해서 기도해서 나총로류관 주세요고 밤새 차라해 줄까요? 구와 기도로 된게 아니야. 그것은 멜류관은 나의 잘 마시겠느냐? 십자가 지겠느냐? 그랬어요. 어? 그래서 질수 있나이다. 그래. 누구 예비된 자가 받으리라. 아, 예비된 자는 십자가를 크게 주구나.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잘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르더란 거예요 자, 예, 저물 때 제자들, 이거 빈들이니까, 예, 물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먹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이죠. 어, 갈것 없다. 내가 먹을 거 주워라. 우리의 떡 다섯 개, 물고두배개 없어요. 갖고 와. 하고 축사해서 오천 먹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동네로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다를까요? 혼의 신앙, 영의 신앙이 어디서 원인이 어디 다를까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디? 예. 로마서 2장 28절 보니까, 무릎,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오. 겉, 겉으로. 표면의 육신 할례가 아니니까 이면적 내면적 유대,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 불세례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음? 마음의 할례 성령 불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면 계속 머리로만 생각해 요 가슴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어? 김진홍 목사님 둘에 말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삼선 개헌 반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독방에 0.7 평의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경을 막 읽었는데 여섯 번째 읽었을 때에 말씀이 불을 받게 돼요. 그게 어느 말씀이냐면 에리멜 사장 3 절부터 사 절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리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우리도 마음밭이 묵어있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회개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고 세상 가시던 불을 뽑아내야 됩니다 어? 유다과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가죽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르나 사르니 그것을 꿀짝 없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신령한 체험을 어떻게 하냐? 본인 표현 이렇게 돼. 성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둥떠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냐? 그 말씀에 꼭 끌어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어? 그 당시 박정희 미워 갖고 감옥에 갇혀 갖고 원망 불평하고 계속 박정희 막 미워했는데, 박정희가 미운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보인 거예요. 내 죄가. 통에 자복이 된 거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 미워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에 회귀해야지. 이 나라 이미 모든 건 낮이라고 해야지. 막 울고 기도. 통에, 데 놀라운 것이요. 신뢰 영적 체험받고 나니까, 하늘에 막 기쁨이 오고, 위로와 평강이 오고, 천국 체험하니까, 띌 듯이 기쁜 거요. 예 막. 그 감옥에서. 어. 그랬을 때, 에 15년 형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좋겠더래,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말씀이 불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어. 대단한 거죠. 어. 그래서 이 말씀이 불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안 읽으면 안 돼. 성경이 하여튼 매일 읽고이 말씀도 있고, 또 있고,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 이 영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마시는데 꿀송이처럼 성경 있는 재미가 막 밤새 잠안 자고 읽어볼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 갖고 그러면 막 너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말씀만 읽, 듣고 이게 생명이랑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 변화는 예, 불바 아야돼 사울아 사오라, 사울아 왜 네가 날 뼈가느냐 뼈가 주여 느십니까? 니가 배가 예수다. 빛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거기에 머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근데 안나느냐 통해서 안수 불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또 성리에 불받고 이런 가문에서 사도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안수를 합니다. 나오라고 하세요. 불받으세요. 지금 우리 지금 예, 교구 담당자들 전부 가정 집에 가서 방언체험, 믿음 소망 사랑 뭐 전부 다 해요. 다 보고 와안 나오면 거기서라도요 기도요. 방언체험에서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불 받은 거예요. 이 길은 교육 없어요 정말 감사하셔요. 성례 불 받고 어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무슨 짓이냐면, 믿음인데, 냄새가 나나이다. 혼의 신앙은 냄새가 안 된다는 얘기요. 불가능하다는 거요. 다 썩었다는 거요. 주님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 얘기였고, 그 믿음이 뭔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할 때 믿음이 오게 되는데,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나라 문제, 주님이 하신데,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그 믿음은 현찰과 똑같아요.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는데 믿음은 마치 전선줄로 생각하면 전선줄이 고압선 좀 두꺼운 거 있으면 전류가 많아요. 전류는 전선줄은 말씀이고 전류는 성령이에요. 성령 어. 성령 안 보이지만 그 전선줄에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이 불이 오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 예, 믿음의 능력 나를 믿는 는 나이랄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와 믿음의 능력 주님보다 더큰것 같다는 거야 어? 이런 내가 아버지께 갑이라 어? 또이 산더러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은 이룰 줄이 의심치 않으면 산도 옮긴다 믿고가 받은 줄로 믿어라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 믿음 얘기요 아니 기도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응답 왔면 왔다고 생각하고 왔다 생각하고. 엘리아가, 이제, 기도하는데, 예, 불 떨어지고,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구름장을 딱 떠오르니까, 일곱, 뭐, 이래서, 3년이 그 비가 오는데, 구름장 하나, 조 구름장 하나 떴는데, 엘리아가 말한 거, 아버지 빨리, 빗길이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아, 구름장 하나 보고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 저것이 진짜 비가 될랑가? 의심오가 있는데. 그러면 구름장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어.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 어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믿음은 말씀 많이 먹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충만해고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된 거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야, 엘리아 비교하면 또 우리가 기가 눌려버리고, 아브라함 생각하면 눌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니더라고. 저는 시편 42편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보인가, 예. 3절에. 사람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시뇨? 이제, 포로로 걸려간 상황이에요. 내 눈물이 죄하는내 음식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날마다 밤낮 교회 쫓아다니는데 네가 뭐에 된거 있냐? 아미는 형제들이 또 그려볼 그래 수가 있어요. 그 너무 속상해서 눈물 흘려? 음식이 됐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료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다 하나님의 입을 인도하였더니 옛날에 생각한 거요. 이제 일을 지켜가고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이 상한 일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귀에 믿으면 그거 어떻게 란 말이예요. 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기서 뭔가 여기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한 거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내 영원아, 왜네가 낙심하냐? 하나의 님 사람도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낙심이 올만해. 일이 안 돼. 왜 불안하냐? 불안해요.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이니까. 그럼 불안낙심내모못 것을 서 그래야 되겠어? 내 영원아, 왜 그래? 내가 내를 채찍, 해야지 나는 이렇게 그 소망을 들어. 그가 나한테 묻어주시면, 엄마, 찬송하려다.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사산에서 줄을 기억하나이다. 그게 이 요단 땅, 헤르몬산, 마사산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거기 사람이 역사를 했던 장소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 그러면 그걸 기억하나이다. 그렇구나. 지금은 안 보이는데, 너 그때 응답해줬잖아. 함께 있잖아. 그걸 기억하나에 대한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물잡고 내가 발버둥 쳐서 하고 내가 발버둥 쳐야지,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 지켜야지. 그걸 기억하고 그때 응답했잖아.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 말씀까지 다시 회복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고, 그렇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면뭐녀일못합니다 주자, 앉아. 내가, 내가 미워버리면 자포자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틀어버 그래, 그래. 시편도 그렇게 나왔구만. 어?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얘기하면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도와주셨,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면 홍해 가르신 하나님, 뭐 얼마나 반복돼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온가 몰라. 그때 그 하나님 또 기회가 지금도 해달라고. 어.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지요. 어. 정말 지금 코로나에다가 불경기에다가 모두 힘들어. 힘들어요. 어. 어느 우리 성도 가정 지난 주에 신방했는데 카페를인데 목사님 90%가 수익이 떨어졌어요. 10%요. 근데 차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해보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 세상 힘들으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냥 모두가 독해지고,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와요. 응? 10편 66편 1 0번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 은을 단련하시 그무은요불 속에 넣어 버리거든요. 아셨으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넣어 버렸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어 버렸어요. 하나 허리에 두 갖고 얼마나 그무거워 이지 남편의 짐, 자녀의 짐, 환경의 짐. 이게 응? 짐이 있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 두셨고. 자,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겠네. 아, 세상에 누가 머리를 때리면? 에, 머리 때려. 성질 나게. 무시하잖아. 머리를 박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녀. 짓밟아버려. 다른 거 인간 아니야? 쓰레기야? 어, 그래갖고 인격은 모고 뭐 무시하고 직장에서 아니 젊은 사람이 함부로 내가 나이 먹은데 그냥 이래라, 저래라고 건설을 쳐버리고. 하, 아, 막 속이자, 잡혀 내버리 가다. 그래도 참아야 돼. 내 처자식 때문에. 꼭 참고 얼마나 남자들이 어려운지 알아요. 어? 머리를 밟으면 쓰겄냐고 머리를 타고 다니고. 불과 물을 통과해. 얼마나 뜨거워 죽고, 불, 예, 불물. 전능하시면 불물에 통과하게 만듭니까? 응? 불 속에 들어가 연단해야지. 자가 깨지고 죽거든요. 응? 불 속에. 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하나님, 불,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건져주지 않게. 하나님, 하나님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할 수밖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하의자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는 내 지식 똑똑한 거다 없어져. 너 똑똑하고 잘났지 까불지 말이 많아. 무릎 엎드려, 엎드려 기대 알았어요. 바싹 깨져서 밟아보고 죽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없어 꼬라지가 안 나. 그렇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여보 미안해. 아내가 뭐라고 해도 여보 미안해. 예. 네. 뭐 꼬라지 낼 거에 힘도 없어 그냥. 부서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 완전히 자가 깨져버려야 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 통과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셔 피우지 말고 어차피 바다는 응, 잠내가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응. 나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 뭔가 불 물을 통과하면 낮아져요. 네, 내 능력이 한계를 아, 나는 죄이랑 죄밖에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 프란시스 이분은, 에 가장 예수님 닮았다 할정도예요그러분니 레오 형제, 제자에게 이런 대화를 해요. 얼마나 다리를 낮추는가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판합니다. 자, 레오 형제요. 지금부터 내가 말한 대로 하시죠. 예. 예. 너 프란시스 형제요. 이새너 마치 수많은 악과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그렇게 하래. 그리고, 네가제 지옥에 제일 깊은 곳에 빠질 놈인 것을 참으로 사실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 예,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스승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 프란스여넌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죄를 범했으나, 마땅히 이,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그렇게 하라는데, 절대 그런 말을 못 해. 당신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했으므로 천국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배 이게 다시 부탁해요. 아니, 내가 말하라 한 대로 해야지. 그러냐고. 그래. 또 말해. 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수만 악을 행했으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니라. 할때 형제는 참으로 너는 저주받은 자, 깨있니라 그렇게 후장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눈물을 촐촐 흘려요. 진실이요. 프랑스 가슴속에 자기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철저히 알았어. 날마다 그 알았어. 그니까 까불 것도 없고 하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사랑을 너무 깊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된 자 중에서 복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꼭 반대로 말을 해볼요 아니 형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고 왜 그러냐고 이번에 꼭 하세요 가레나 프란시스야 하나님 너를 불쌍일읽냐 너는 자비하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받을 가치조차도 없느니라 너는 자비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하래요 그때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죄보다 무한히 크시서 당신의 큰 자비를 베풀 것이고 풍성한 은총을 함께 끄십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해. 형제가 내가 시키는 나라고 왜 그렇게 반대로냐고 막 짜증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제 입을 주장하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당신이 불쌍히 이기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두분 이렇게 대화하면서 은총을 받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금 믿음 얘기, 믿음 설교하면서 얘기냐면 불감을 통하고 사람 나를 밟아볼 때가 있어요. 음, 나자지라고 그래, 나자지면 나자지지. 응? 아버이 그진자니가 받지 않겠어요. 다받아야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없기에서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 인간인가를 기초를 봐야 돼 다시. 나는 죄밖에 없어. 나는 죄밖에 없어. 나는 죄덩어리야. 진실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사실 그래요. 저 자신도 죄덩어리예요. 내가 알아. 저는 가끔 내가 진짜 목사되고 싶은데 진짜 목사되고 싶은데 진짜 목사가 아닌것날 많이 느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진짜 목사되고 싶은데. 어떻게 정말 진짜 목사로서 살까? 정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정해서 모든 거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에서 우리 계시는데 모세 여호수아한테 신발을 벗어라. 그래. 신발 을벗어라는 것은 네 주권에게 양도하라 양도해. 그래. 그런데 모세한테 니어 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재미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란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 잡을 때,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의 손에 지팡이로 바꿔질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고 홍의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용된 데 변화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을 벗어나면 죽고양단는 것은 너희가 죽어라, 맡게라, 의지해라,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관계, 내가 죽으면... 주인공서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홍해도 가르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네가 버려라 맡기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때는 자깨져 죽을 때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그냥 도구를 쓰실 뿐이에요 삼선은요, 낙의 특별 하나 딱 들으니까, 그 낙의 특별, 삼 그냥 때리면 다 천명 죽여버렸어. 낙의 특별, 나는 낙의 특별 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나좀 쓰시면 적군을 전멸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광 보게 되는데, 아브라마에 그래요. 하늘의 별를바라봐라니자녀같 네 지금 많이 믿으니 의르겠다 말씀이 하면 그냥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작하고 부활 통과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주인과 죽어야 돼. 그것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더라이 말이야.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억지로 믿을 일생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주체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느냐, 이거 중에. 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으로.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보세요. 밤에 유령이, 다 유령이가 벌어 무서워. 뭐,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나다. 나 예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참 적극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 훌륭해. 베드로가 주여. 주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나서 무리로 오라. 예수님, 물,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 베드로는 예수님, 물리 나도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니. 야, 야, 너 그만, 천랑으로 가만히 있어. 뭔, 니가 어떻게 물걸었겠냐 주님은요, 기도대로 들어주더라고. 기도가 나 무리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그 기도예요, 그. 오라! 오라, 그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가는데 지금 무리로 발을 대딛는 것은 상상이 안되는데 그래도 대딛어봐야지. 배 내려야죠. 배 내려서 걸어가야죠. 걸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인가. 나를 명하자물무리오라하셔서 어? 그렇게 내가 긍정 적극 창조 믿음 자체가 은혜 보자배탐대게 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걸어야 돼 근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간지라. 인생 풍랑이 와요.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야 되는데, 보고 무서워. 볼수 있는데, 무서워. 이게 여기서 문제가 무서워?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놀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 응답 평강에 기쁜 평 두려우면 기도하면 성에 불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확신이거든요. 어디서 온지 내 마음이 힘이 싹 올라와요. 진짜 기도가 되면요. 막, 뭐, 어떻게 해볼 까같 그리고 어떤 문제가요. 내 손에 쏙 들어. 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 없어. 내 눈에 쏙 들어 와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마 그게 믿음의 불이 오면 된다니까. 아멘요? 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힘, 어디서 힘이 오는지 내가 그걸 기도 하면 그 불이 오더라고. 평강하고 확신이 와. 왜 두려우냐고, 왜 두려워요?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주인과 함께 죽었고, 주인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믿고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드라 근데 베드로가 물에 퐁 빠져버렸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걸어가다가 빠지냐? 네가 마음이 두려웠잖아. 믿음이 약했어.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믿음을. 오늘 저는 참,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교회적인 비정인데, 그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안 했으면 쓰겠어. 나는 분명히 응답받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장례 금식을 세번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 교회 비전 얘기요. 자, 이 교회 때문에 그다음 말안 해. 뭔 말이지? 알겠지? 에, 거기 딴데 가서 그런 말하면 우리 미쳤다고 하니까, 하지 마. 우리끼리 해야 돼. 그거 절대로. 어,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 때문에 뭐 말하죠? 그러면 나는 믿어. 그 지금 뭐 이런 말하면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하면 듣기 싫어요. 목사님 잘하는 거 같네. 그, 나 잘하는 거 아니요? 나 얼굴 봐봐 잘한 거 아니오? 믿어 주세요. 너무 좋아 기뻐. 아니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요? 어? 기뻐가 그것이 믿어줘요 저는 왜 기도했으니까 전능하시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물론 저는 똑같지는 않아요. 저도 다른 사인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분이 누구냐? 다 그만한 분들이요. 어. 어떻게 서로 준천 사람, 대구 사람, 짜서 말은 아니요. 그래? 그렇구나. 얼마나 좋잖아요. 왜 기뻐하셔요? 표정 보니까 어들들 감사하시 기 바랍니다. 믿음이어요. 믿음, 믿음. 여호사갈립은 자 믿고 들어가자. 저 저도 우리 밥이다. 그들만 들어갔어. 믿음이 영광을 보리라. 봤잖아요. 저들은 봤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부정적 10명의 사람들은 다 측사해 죽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부 원망 불평하다가 광에 못 들어가고, 광에 다 죽었어. 가난당못들어고왜 그래요? 복을 못 받아? 너희 말에 뒤에 기들를 행하리라. 저는 그걸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자, 믿음은 말씀의 영이와 생명, 이걸 잘 먹여야 되는데, 결론의 말씀 우리가 믿음어떻게될 것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간 진짜 믿음 있어요. 이 바깥 뜰 단계 두번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일곱 금조 때 열두 떡상 그, 그 불빛에서 떡상 떡을 열두 떡인 열두 떡다 먹는 신고학생 다 뭐게 한개두 개만 못 가져왔으니까. 진설병 떡은요 딱딱해 소다를 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개떡 같은 거 같아요 도 근데 성경이 개떡같아 맛없어 근데 이거 쫄깃쫄깃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이걸 많이 먹어 그래서 성소에서 떡을 많이 먹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만나를 먹어요 법기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기 때문에 금은 한수생이기 때문에 부표고 타락은 못 먹어 내가 거기 단계에서 만나를 먹어 만나 그 만나를 먹으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심량 가지고 주님 말씀 먹고 또 열두 돌판 두 돌판. 그 돌판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쌍난 지팡이. 부활의 은총. 그 쌍난 지팡이가 받아버리면요. 어떤 상황에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미워해.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버려. 감사하고. 그것이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혀갖고도 찬양했더니 옥가감 지지나버렸네? 더잘 돼버렸어. 어이 그래갖고 막. 세월안 다 불려지고 막노래 갖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막빌리보 교회가 만들어져버리고 잘 됐네. 지금 우리 나라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 그랬으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하지. 이겨버려. 아멘이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어? 죽은 사람 달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고 잘 됐어. 하나님이 반드시 얻을 거야. 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시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오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금식도 하고, 찬하도 하고, 불도 받고, 뭐 여러분요 성령 임직 가운데서 밤새 3 시간 내시간 기도가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희열이고 오고, 기쁨이고 오고, 항상한 건 아니더라. 성령이 도와줄 때가 있어. 그만 힘이 나요. 야 이보다 더 좋은 거 듣구나. 그런데 위기가 오면 김진영 목사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니 나도 감옥에 갇혔냐. 그렇게 감옥에 으면 좋겠네. 위기 때 그때 여러분 주님 그때 그 신뢰 가난하고 애통한 거죠. 한절히 기도하고 불 받고 여러분 환경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에서 복된 자로. 축복의 서 환경의 문제 그걸 이기고 정복하고 눌리지 말고 딛고 일어서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오히려 모세는 모세의 가치가 거기서 모세가 다 모세다 운 맛이 났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요아 그걸 보라. 오늘 국여 다시 보지 못한다. 홍해가 안 갈라졌거든요. 믿음이 그러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이 네? 지팡이 내밀어라. 음, 그내민고갈라줘 근데 홍해가 갈라진 거 보니까 여기서 가니까 저쪽에서 갈라져 왔어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 끝에서도 갈라져 와. 그걸 기다려야 돼. 응? 이미 우리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역사 난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성이 역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가 모세가 모세의 가치는 홍해 바다에서 가치를 알지 다니엘의 가치는 사자고 들어가봐야 단일이지 왜 무서웁니까 다윗의 가치는 골리 앞에서 다윗의 멋는 것이 나오는 거지 왜골리 앞에 무서우냐고 사자고 왜 무서우냐고요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하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